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. 비겁한 무력한 이런 나라서 너무 미안해. 한 방울 한 방울 물는 적시던 눈물을 헤아려보네. 하나 둘 한없이 너의 맘에 쌓이던 의문을 되뇌어보네. 이 세상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가득 차있고 사람들은 말하지 우리들은 아직 어리고 어디서
새 없이 가슴을 내리치는 이곳도 어째서 나를 죽일 수 없나. 가슴 안에 가득 찬 너의 기억이 흔적이 나를 태우네. 나를 불태우네. 울어도 울어도 네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건 꿈이야, 이건 꿈이야, 꿈이야. 불러도 불러도 너는 돌아올 수가 없네. 나는 지옥에, 나는 지옥에 있나 봐. 쉴 새 없이 가슴을 내리치는 이 고통이 어째서 나를 죽일 수 없나. 제목은 타인의 고통이지만 결국은 제가 느낀 타인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죠. 그래서 제가 괴로워서 만든 이야기고요.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처럼 오랫동안 느껴진 이후에 만들어진 앨범이기 때문에 처음 첫 발을 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계속 작업실에 저를 가두고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 만들어진 곡이 수록곡 중에 유리, 독, 강, 은지 이런 주요 곡들이 먼저 쓰여지기 시작했고요. 어쨌든 앨범에 꼭 수록하고 싶은 몇 곡이 생겼을 때 앨범 전체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두 권의 책 제목하고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. 한 권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였고 한 권은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었는데 상실의 시대라고 해버리면
그냥 끝나잖아요. 우리는 다 상실했고 갈 곳도 없고 슬프고 춥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아서 타인의 고통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. 일단 치유. 다른 사람의 이야기, 다른 사람의 음악이 나를 감동시키고 치유하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추려내고 토하고 걸르고 다져서 만드는 음악들이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좀 더 정직하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음악을 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확실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음악을 안 했으면 나는 정말 쓸모없고 되게 이상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, 그냥 내가 뭔가 고통을 느끼고 내가 이런 감정에 빠지고 나의 경험은 어땠고 하니까 난 이 이야기, 이 음악이 지금 필요해 라고 앨범을 만들어내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? 이거 내 얘기예요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 팬분들은 제 음악에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. 근데 저는 제가 그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. 아주 훈훈한 관계죠. 우리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을 향하네. 발걸음 돌이키며 안녕 안녕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. 그러나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의 인연도 흘러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닿았어.
스쳐